울먹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울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요. 나이는 35살이고요. 이름은 박경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소개팅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입 합창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레슨으로 꿈을 꾸고 있는 박경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엄마 손 끌려가서 단옥마트라고 옛날 때 있었어요. 안산시에. 거기에 그 경품 따라고 엄마가 나가라고 했는데 윷나라 뭐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땄어요? 아 못 땄죠.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고3 때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저도 인생이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노래를 많이 시키고 싶으셨나봐요. 자기가 노래를 워낙 좋아. 질문이 뭐였죠? 노래 부르는 걸 좀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주목받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고3 때 이제 어머니가 어떤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한번 성악해보지 않을래? 그때 이제 진짜 달짝지근한 말. 내가 고3이었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적 맞춰서 어디 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딱 들으니까 할게요. 제가 지금 몇 킬로고 이제 예? 그냥 평범하게 보이죠. 저 58kg였거든요. 그 정도로 성악을 하면 안 되는 몸이었던 하나. 말라서 걱정이 아니라 지금은 군대에서 10kg 쪄왔어요. 조금 진지할 수도 있는데 노래라는 거는 다 노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뮤지컬은 연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성악에서는 뮤지컬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이 천대받는 2단아. 2단. 오히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애매하지만 오히려 더 어렵구나라는 걸 뮤지컬은 모든 장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잘해야 되는 건데 예, 종합예술인이 돼야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통합적인 것도 필요한 뮤지컬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서 근데 보통 뮤지컬 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다듬어줄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셨다. 그래서 그걸 다듬어줄 선생님은 바로 나다. 그렇죠. 저도. 이것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졸업연주 28살 때 이제 졸업연주를 하게 됐네요. 그때 저한테 세운 약속이 있었어요. 맨날 무대 위에서 떠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연주 때 제일 친한 친구들이 저를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들. 거기서 떨면 난 성악을 그만 두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내가 안 돼서 안 됐던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됐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뒤로 그때 엄청 성악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생각이 든 게 알아야 되겠구나. 노래가 즐거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걸 알아서 많이 뮤지컬을 종교 전파하듯이 전도하듯이 4년 동안 뮤지컬 열심히 가르쳤고요. 실력을 했는데 신입 합창단 붙었고요. 계속 레슨을 애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스튜디오까지 이제 갖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얘들아 노래를 즐겨 부를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오랜만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로 이런 게 음악이구나.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아무도 몰라요.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중한 마음이 오갔던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